예, 그래서 앞에서 좌표계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각힘 성분들에 대해서 좌표계를 고려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방향 힘이에요. 선체에 가해지는 X방향 힘은 요거는 무차원화를 차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mx 여기 위에 어깨에 점 찍어 놓은 거는 무차원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요거죠. 여기에 vr이 붙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은 얘가 배에 가해지는 X방향 힘이래요. X방향 힘이라는 거는 좌표계 틀리지 마세요. X방향이라는 건 배를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에요. 그러잖아요. 배가 X방향이 뒤에서 앞이거든요. Y방향은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이런 식인데 이해됐죠? 그러면은 X방향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비례상수가 나와요. 근데 얘는 부가질량이잖아요. 부가질량이라는 거는 질량이랑 같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배가 가속 운동을 할때 그만큼을 원래 운동하던 주위 유체를 그만큼 밀어내는 가속을 할 때. 그 질량이 부가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질량은 항상 양수입니다. 근데 가속도가 생기면은 부가질량으로 인한 힘은 운동이 항상 반대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댐핑 같은 것도 항상 운동의 반대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질량항 앞에는 마이너스가 항상 붙는 부가질량 자체는 양수다. 이건 이해됐죠? 그 다음 Y방향 운동에 대해서는 이거 실제로는 여기 VR 운동에 대한 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V하고 R 운동에 대해서는 뭐 항상 얘가 양수로 나옵니다. 이게 둘이 복합 운동이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하여튼 V랑 R이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V하고 R이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면은 배 입장에서는 전진 방향으로 힘을 추가로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뒤에 하나 더 볼게요. U가 증가하면은 배가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배 속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번 저항은 커지죠. 당연하잖아요. 속도가 커지면. 그 다음에 추진기의 추력은 원래 감소하거든요. 근데 추진기 추력은 지금 다룰 거예요. 펄에 걸리는 힘인데 아직 다룰 필요 없죠. 그래서 저항만 커져요. U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저항이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배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힘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뒤로 받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그 교과서 추가로 보면은 이런 항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항 넣는 거 되게 강하게 추천드리는데, 요거 두개 항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얘도 보면은 R제곱은 항상 양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V방향이나 R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뭔가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배 입장에서는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V제곱, R제곱은 항상 이게, 그러니까 Y방향 대칭이라 그런 거거든요. Y축에 대한 대칭. V나 R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배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쨌든 저항은 커져요. 배가 원래 그 직진하던 데서 조금만 삐뚤어져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건 저항이 커진 거죠. 저항이 커지니까 X방향 힘 입장에서는 얘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여기
그게 있는데 왼쪽 그림이거든요. 왼쪽인가? 네, 이거 맞네요. 근데 좀 알아보기 힘들긴 하다. 원래는 그래서 베타랑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베타랑 R이랑 같이 바뀌는 그래프인데 여기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은 구질구질하지만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은 뭐 되게 베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고 X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좌우대칭이니까 1차항, 3차항 필요 없죠. 2차항만 있으면 되죠. 뭐 그런 식의 항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과서 보시면 알고요. 제가 그 수업에서 요거 나갈 때 아마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추가로 넣어주는 거 되게 좋아요. 이 모델에다가. 그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VR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VR이랑 요거랑 다 합친 거죠. 사실 요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가 선회를 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선회할 때는 어느 방향을 따라가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 이쪽이 아니다. 잘못 그렸네요. 심플하게 갑시다. 배가 우연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연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배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로가죠. 아까 앞에서 좌표 얘기한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는 배가 향하는 방향보다 배가 가는 방향, 그러니까 뱃머리가 향하는 방향보다 배가 가는 방향이 조금 더 밖으로 밀려나요. 배가 이런 식으로 가요. 저번에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배가 플러스 R 방향으로 돌고는 있긴 한데 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뱃머리는 더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그럼 앞에서 좌표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베타가 어느 방향인 거예요? 지금? 베타는 마이너스로. 아, 베타 생각할 필요 없다. V하고 R만 생각하면 되죠. 다시 베타로 바꿀 필요 없잖아요. V하고 R 기준으로 보면은 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직진할 때 여기가 U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동은 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V가 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V 방향이죠. 마이너스 Y니까. 그래서 R하고 V가 항상 서로 반대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원래 그래서 V하고 R 항이 그렇게 달라붙고요. 내가 뭘 잘못 설명했나? 그래서 R하고 V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우선 알아두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아 맞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MI랑 XVR이랑 서로 더해주는 거. 이거는 그냥 유착학적으로 해석된 거예요. 원래는 MI만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XVR이라는 개수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라서 둘이 더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어떤 꼴이 될까요? 요거 항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MI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빼기 1한 거 다시 더하기 1이거든요. 12 곱하기 MI가 돼요. 양이.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요 항이 그냥 12 곱하기 MI가 돼요. 근데 12는 배의 방영 비척 계수라고 해서 블락 코이피션트잖아요. 얘 항상 플러스예요. 얘도 항상 플러스죠. 부가질량이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 아까 VR은 배가 도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다 해주면은 이 항 자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저항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어떤 X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가 돼서 저항 성분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배속도가 줄어들다 끝나나요? 그건 아니고 왜요? 추력이 뒤에 있을 거니까. 추력이라는 거는 배속도가 감소하면은 증가하게 추력 자체는 증가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저항 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마이너스 X 방향 힘을 만들더라도 그로 인해 느려진 속도는 추력이 열심히 증가를 하면서 평형을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조종하다 보면은 딱그 어떤 속도에 일정하게 다달하게 됩니다. 물론 원래 직진하던 속도보단 느려지죠. 저항들이 발생했으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저항으로 인해서 속도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조종하다 보면. 어쨌든 그래서 각 계수들의 부호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 라는 거죠. 추가로 두개더 얘기했죠. VV, XRR 둘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다. 그 여기까지 해서 이제 X 방향 선체에 가해지는 X 방향 힘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뒷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데 운동에 대한 선체의 Y 방향 힘, Z 방향 모멘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배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을 때, 다만 유제로는 항상 있어요. 유제로가 있고 V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유제로가 있고 R이 있다거나 선회하는 각속도 아니면은 유제로 V, R 다 있을 때, 셋다 있을 때에 각각 선체에 가해지는 운동 힘이 어느 방향일지를 설명을 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냥 쭉 갈게요. 뭐 어차피 자르기도 뭐하고. 근데 우리가 우선 처음에 U0하고 V에 대한 문제를 할때 V는 어떻게 그러니까 V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베타라는 변수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하고자 했죠. 베타는 역탄 아크 탄젠트 U분의 V로 했는데 우리가 원래 참고했던 논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V가 아니라 마이너스 V를 붙이기로 했죠. 이유는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한 거.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기 그림에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베타 여기에다가. 우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여기 다른 논문이랑 비교하려고 했더니 베타가 거꾸로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을 하기에 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논문에서 구하는 개수는 왼쪽에서 구하는 논문 개수랑 부호가 반대일까?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서로 베타가 반대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게 베타라는 거는 그냥 U하고 V의 관계식인 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계수 어떻게 해요? 베타에 대한 계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잖아요. YV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실험 결과는 베타에 대한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X랑 Y에 대해서. Y랑 N. Y랑 N에 대해서 베타에 대한 그래프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논문에서 우리가 또 찾은 계수는 거꾸로 나갈 거란 거죠. 베타에 대해서는. 근데 베타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V냐 V냐를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계수들은 같아야 돼요. 부호가. 그러니까 V에 대한 계수는 같고 베타에 대한 그래프만 반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왜요? 베타만 거꾸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그 같은 논문들인 아까 그 논문에서 아니면 다른 논문에서 그거 이거는 크리소커 같아. 그 크리소커도 지금 여기 좌표계 오른쪽 거 쓰고 있거든요. 베타에 대해서 이쪽, 오른쪽 그림 거 쓰고 있으니까 우리 거랑 거꾸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랑 하여튼. 애초에 아예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해보죠. 베타가 양수일 때 배에 어떤 식으로 힘이 가해진지 한번 봅시다. 베타가 이쪽이라는 거는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배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물이 들어오는 걸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 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배 입장에선 당연히 저항 맞죠. 들어오는 U라는 속도 있으니까 저항. 그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받아요? 이쪽으로 맞죠. 근데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배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이제 지구 물체 고정 좌표계니까 배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V라는 속도 있고 U라는 속도가 있는데 V는 양수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양수 맞아요. U는 앞으로 가니까 양수 맞죠. 둘다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 기준으로 가보면은 플러스 베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해서 실제로 이걸 더 많이 쓰거든요. 이게 되니까 얘는 양수죠. 그래서 베타 방향으로 베타가 양수다. 베타가 양수일 때 배 입장에서 걸리는 건 x는 음수로 걸리고요. y는 어떻게 걸릴까요? 이쪽 방향으로 밀리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베타가 양수면은 맞나? 베타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y로 힘이 걸려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는 또 별개지. 뭐야? 근데 베타가 양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타가 양수인데 배에 걸리는 힘은 y가 양수로 걸리네요. 아니 아까 앞에서 우리가 베타가 양수면은 배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베타가 양수니까. 베타가 양수면은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가는 배는 당연히 힘이 마이너스 y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잡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 부호가 어떤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다 통일돼 있으면 생각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논문마다 달라요, 연구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실제 배가 받는 힘이 아니라 배가 쟤를 버티게 하는 힘 기준으로 계측을 하거든요. 배가 이쪽으로 배를 베타라는 각도를 주고 밀고 있을 때 여기 배를 밀고 가는데 걸리는 힘을 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호를 거꾸로 쓰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이래서 이렇다라고 제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때 연구한 사람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다 건너뛰어 버려서 기억도 안 나고 뭐 제가 찾아볼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드리프트 앵글이잖아요. 얘는 아크 탄젠트 요분의 v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u는 정해져 있죠. 뭐 프로두스 0.26이었나? 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V로 여러분들이 얘를 바꾸세요. 베타 15도는, 베타 마이너스 15도나 플러스 15도는 V 얼마에 대응된다라고 각각 바꿔놓고 X축을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 걸리는 Y축의 힘이나 Y방향 힘이나 M방향 모멘트 있잖아요. 걔네들은 우선 값은 써놓는데 그 부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그대로 쓰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계수 한번 볼까요? V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플러스 속도가 있다면, V가 양수라면 이런 뜻이죠. V가 양수면은 거기 걸리는 Y는 음수예요. 말 되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정확히. V가 양수로 가면은, 배가 양수 V를 가지고 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라는 힘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v랑 y는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vv라는 거는 2창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 뭐야, 절대값 씌워가지고 한 거니까 사실상 3창이에요. 3창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란 뜻이죠. 운동과 반대 방향, 그게 맞잖아요. 모멘트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우고 모멘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나? V 방향 속도가 있을 때 배에 걸리는 모멘트는 어느 방향일까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다르지 않고 똑같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다시 또 지저분한 그림이긴 한데 새로 그립시다. 배가 있고요. 베타라는 각도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앞머리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실제 배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유동으로 인해서 얘가 아마 모멘트를 받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요? 네.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완전 앞머리를 끌고 있다면은 자동으로 배가 직진을 하려는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 앞머리를 잡고 끈다면은. 만약에 배 뒤를 잡고 끈다면요, 배가 이렇게 뒤집혀질 것 같죠. 왜냐면은 이 배에 걸리는 유체력에 작용 중심이
선체 중앙 어디쯤에 있거든요. 미리 지저분하게 나와. 유체력의 중심이 선체 중앙 선을 따라서 어디쯤엔가 있어요. 근데 걔가 되게 무게중심보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잡고 끌면은 배가 더 뒤집어지려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뭉크 모멘트라고 하는데, 아마 포텐셜 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뭉크 모멘트라고 해서 배가 더 뒤집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여기서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V가 양수일 때, V가 양수일 때,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V가 양수일 때 배는 이쪽으로 돌아가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요로 도는 게 R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V랑 N은 그로 인한, V로 인한 모멘트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VVR이라고 써놨는데 뭐 사실 V가 더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그 개수들의 부호를 검증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이거 베타랑 Y랑 플러스네? 그러면은 개수도 플러스겠지? 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뭐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해야겠죠. 여기서는 지금 드리프트 앵글에 대한 n, 그러니까 베타에 대한 n 변화인데, 얘도 보시면은 서로 비례하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탄젠트 마이너스 1, 뭐야, 아크 탄젠트 u분의 v니까 그럼 v가 양수일 때 n도 양수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안 걸린다라고 하니까, 얘는 그냥 실험 결과 그래프고, 여기에서 개수를 뽑아낼 때는 여러분들이 부호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얘기를 했으니까 잘랐다가 그 다음 내용 할게요.